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세경아이테크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꾸준히 좀 올라와줄 수 있는 바닥에서 조금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오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방금 전에 방송에서도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준비를 해왔던 종목인데 일단은 KCC 글라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뭐 아까 전에 설명이 나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고 저는 좀 차트적으로 추가적인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CC에서 유리나 홈CC 상재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재상장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테리어 자재 전문 업체로 유리 부문, 뭐 건축용이라든지 자동차용 그리고 유리 시공 등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주거용, 산업용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 정도로 볼 수가 있고 화일 사업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뭐 인테리어, 건자재 그리고 자동차용 유리 뭐 등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자동차 안전유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코리아 오토글라스 회사를 흡수합병해서 일단은 보다 이제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KRX 300 지수에 이제 신규 편입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메이저 수급 주체 이제 수급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형주들,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천억 규모로 이제 되어 있는데 PBR 0.68배로 이제 좀 저평가 관점으로 이제 조정 구간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매수하기 굉장히 조금 적절하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또 한 가지 좀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어찌됐던 간에 계속 테마가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일단 대선 정책주는 조금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선 정책주 중에서도 가장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라든지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주택 공급을 해서 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은 이미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종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은 충분히 나와볼 수가 있다. 거기에 따른 좀 수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지금 고점까지 진짜 계속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적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식 초보분들도 조금 이런 전략이나 이런 패턴을 좀 기억해 두시면은 승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뭐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지수의 차트를 보시는 거랑 이 대형주를 연동을 해서 보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선의 20일선이라고 합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이죠. 이 20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 이제 깨지면은 매도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좀 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보다 강하냐 못하냐를 일단 먼저 전제 조건을 깔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신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이 정도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뚫어냈을 때 그리고 깨질 때는 잠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리스크도 적고 그리고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시점에서도 이렇게 올랐을 때에는 뭐 아이오닉5의 안전유리를 공급한다는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고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뭐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어느 정도 이 고점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고점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좀 흘러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져주는 시그널이 나오고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보면 지금 21선을 돌파하는 현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KRX 300 지수에 이제 신규 편입되는 종목으로서 이 메이저 수급 주체에 이제 이런 이 수급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부담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구간에 있는 5만 1천원 부근을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런 식으로
지지가 받았던 데에서 맞고 떨어지는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6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는 조금 수익을 챙겨 드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뚫어냈을 때는 충분히 7만 5천 원 이상에서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KCC 글라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